여성분들 중에는 남자들이 입는 정장을 맞추는 분들이 안 계시죠? 최근에 있었습니다. 혹시 전청조인가요? 뭐해? 내일 모레가 설날이잖아. 설 연휴. 어, 대박. 새해 복 선물이야. 약소해, 약소해. 나이스, 나이스. 연휴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유야, 부끄러우니까 이런 거 카메라 잡지 마. 아유야, 부끄러우니까 이런 거 카메라 잡지 마. 어디 가는데? 네, 테일러 샵.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정장? 네, 아나운서 하셨을 때 정장 매번 입고 촬영하셨었는데. 그렇지, 뉴스 할 때 항상 정장 입었지. 내가 워낙 몸무게가 들쭉날쭉하니까 뉴스는 보통 앉아서 하잖아. 위에만 자켓 입고 밑에는 슬리퍼에 추리닝 반바지 입고 막 그랬었어. 근데 정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 몸의 단점을 감춰주는 역할을 해. 단점이 어디인데요? 골반이 크고. 그럼 장점은 어디세요? 장점은 어디? 우리 아니에요? 에이, 난 사실 얼굴은 뭐 솔직히 차은우보다 못생겼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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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멋쟁이들이시네. 오, 너무 멋지시다. 오피시 너무 좋으시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장을 제가 입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근무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쵸. 저희가 정성규님께서 입으셨으면 하는 게 덱스가 이번에 오! 입으셨던 아, 진짜? 네, 옷이거든요. 덱스한테 꿀리기 싫은데. 아, 씨. 선배님. 네? 혹시 이거 옷 찢어져도 되나요? 일단은 한번 중간에 정말 나랑 상의하고 준비해요. 나도 시상식 가야겠다. 상담 전에 간단한 설문을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고객의 입장이 되셔서 예. 작성을 해보시면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골반이 약간 부끄러워요. 요청사항 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을 결정짓는 소재의 선택 그리고 디자인들도 다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선배님이 직접 이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치수를 재고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보면 꼬매고 이런 것들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 그러시구나. 자, 그래서 컬러를 결정해주시고 내가 투피스로 진행하냐 쓰리피스로 진행하냐 카라의 모양부터 기장감에 대한 느낌 안내를 해드리고 너무 멋있다 요. 아, 저는 이렇게 더블이 좀 어울리는 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 단점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근데 사실 정장은 단점을 많이 감춰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할 때 좀 가장 힘든 게 네. 시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약간 PT 선생님한테 바래야 될 걸 저희한테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날씬하게 되고 싶어요. 그럼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어울리는 디자인이 좀 다를까요? 이 친구들 다 체형이 다른데 아무래도 체격이 클수록 세로선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입으신 가로 스트라이프는 완전 비추어 가로 안 돼. 그거 가로 안 돼. 가로 세로로 바꿔. 넌 지금부터 가로 세로를 잘 연구. 뭐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실까요? 아버님께서 좀 편찮으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셨고 그리고 아버님 옷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끝까지 지켜보시지 못하고 옷을 미처 입진 못하시고 수의로서 제공을 해드렸던 기억이 가슴이 먹먹해지네.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했지만 식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지. 저... 6개월 정도 네. 뒤쯤에 다시 다른 분과 예복을 맞춰보죠. 맞아.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있을 때 자기 친구 중에 자기보다 잘생긴 친구랑 같이 밥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 내 여자친구는 내 옆에 앉지만 내 친구는 맞은편에 앉는단 말이야. 서로 이제 아이컨택 할 일이 많아지잖아. 되게 위험하대 그게. 앉듯이 항시 나보다 구리네랑 만나라. 내 친구야. 아, 내가 제일 낫지? 자, 그래서 치수 재는 거 교육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 치수를 재야 되는 게 한 네. 20, 30까지 돼요. 신체 부위들이. 맞아, 많이 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수 재는 거 셔츠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좋습니다. 권열이 몸을 한번 치수를 재주는 걸로 할까요? 원단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권열이 오랜만에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막으로 해. 치수는 자막. 어디부터 재면 돼? 자, 보통 이제 뒷면부터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소매 길이, 그다음에 셔츠의 길이, 팔통, 손목, 그리고 목, 가슴, 허리. 많다. 뼈 바깥쪽에서 시작하고 목을 타고 와서 목을 타야 되는구나. 이 정도. 20인치 4분의 3. 그다음에? 어깨 선을 대고 그대로 내려와서 엄지 끝을 재주시고 이 반을 빼주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기장 재주셔야 돼요. 힙 끝선 정도를 맞추시는 게 좋고 30반. 그다음에 팔통. 이게 발통 아닌가요?
18을 살짝 드셔서 겨드랑이 붙이고 18. 네. 대망의 메인 솔직한 배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네. 44반입니다. 진짜 말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말 안 했다. 여성분들 중에는 남자들이 입는 정장을 맞추는 분들이 안 계시죠? 최근에 있었습니다. 혹시 점청 좋고? 아니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복 상담을 저 대신 도와드릴 거고. 근데 걱정 마세요. 이제 선배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얘가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두 분 앉아주시고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교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개월. 진짜로? 그럼 생각보다 결혼을 좀 빨리 정하셨네? 예뻐가지고 찍어야겠다. 빨리 늦었어요. 좀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8개월 지금도 늦어가지고. 하여튼 결혼에 저희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결혼할 때 우리 아내분이 보통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넌 남편분 입장에서도 정말 최고의 정장을 입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비싼 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예비 신랑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암홀? 암홀이 겨드랑이 뭐예요? 쪽 팔 들어가는 구멍. 아 거기 어떤 상황이시죠? 어떻게 신경 써드릴까요? 성공을 입으면 예예. 낑겨요. 아 워낙 풍채가 좋으셔서. 그리고 이제 잠궜을 때 이렇게 뜬다고 해요. 아 이게 벌어지고. 사실은 기성복들에서 고려를 잘 안 하는 바디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가 보통 이렇게 좀 다 뜨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결국은 길이가 모자라서 당겨 올라지는 거니까 여기 길이를 길게 해서 그래서 맞춤이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맞춤은 처음이신가요? 여기는 아니고 꽤나 만족도가 좋아서. 만족도가 좋으셨으면 글로 가시지 왜? 콩목 먼저 안내를 드리면 맞춤 정장은 기본이고 풀로 해드립니다. 셔츠에다가 턱시도 대여해드리고 리폼 서비스라고 하면 턱시도가 평소에 입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한번 입으시고 나서 라펠을 그냥 일반 정장으로 바꿔드려서 평소에도 입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구두까지 이제 해드립니다. 나라별로 나드릴 건데 비슷한 컬러를 한번 네. 두고 비교해보시면 약간 이런 컬러 잘 맞네. 네이비 계열. 사실 신랑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요걸로 갈까요? 이태리 원단으로. 저희가 특별히 이태리 장인을 따로 모셔서 한 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또 서비스로 이태리 타월도 하나 드릴 거예요. 디자인을 좀 골라 드려야 되는데 가장 많이 찾으시는 기본적인 형태는 싱글 투 버튼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 무난하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난하게. 바지 디자인으로 가서 좀 제 바지 보시면 이게 하나가 찝혀 있는 거. 툭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도 투턱이거든요. 바지 기장은 그럼 성공했죠. 파격적으로 반바지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카라 모양은 기본이 좋을까요? 와이드가 좋을까요? 나머지는 특수 목적 카라인데 인사이드 버튼 저처럼 긴 거 입는 사람들. 핀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핀은 따로 별도로. 좀 돈 좀 쓰세요. 이 정도 어깨선 괜찮으실까요? 딱 지금 이 정도? 괜찮아요. 21. 네, 손끝에 가서 2인치 반 빼주세요. 35. 힙까지 길이. 30반. 30반. 손목 둘레. 7. 가슴 재겠습니다. 너무 안기고 싶은 스타일이네. 눈이 너무 넓으시네, 우리 데뷔실랑. 얼마나 걸려, 가본까지? 2주 걸립니다, 2주 정도. 혹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저희도 이제 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 역시 센스 있으시다. 저 옷이 덱스 씨가 작년 연말에 시상식 때 입으셨던 그 정장이에요. 예. 네. 오늘 신부님이 지금까지 이런 리액션이 없었는데 덱스 얘기 나오니까 진짜요? 어머! 자, 덱스 연준 신랑님. 하나, 둘, 셋! 오늘 그냥 우연히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시수 끝났고 가봉 끝났고 오늘 마지막 완성단이에요. 오늘 입어보시는 날이신 거예요? 맞아요. 가장 떨리는 순간. 와, 너무 멋지시다. 거울 한번 보시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피팅을 하는데 고객님께서 요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게 AS가 되나요? 네.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혹시 머리를 움직여보시고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드세요. 자존감이랑 올라가는 정장이 주는 힘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 있다면 제 키가 좀 아쉽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 취업 정장 예약해주셨던 거 아시죠? 저희가 여성 정장인가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정장을 좀 대여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여? 네네. 취업 준비생이셔요? 네.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아나운서 기자 쪽. 어쩐지 목소리 톤 자체가 진짜? 되게 정갈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나운서님께 이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리액션도 너무 좋으시다. 알
알바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알바 하셨어요? 방청객 막 이런. 방청객 알바 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프로그램? M사, S사, K사 다양하게. 진짜? 다녔습니다. 3사를 다 점령하신 분. 그러시네. 저보다 빨리 점령하신 것 같은데? 선배님이시네. 다 해보셨어요. 자, 이쪽으로. 어서 나오시죠. 야, 이미 딱 신입사원이시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딱히 안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자신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의 면접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씩 질문을 던져봐, 다인이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상합니다. 식상해요? 그럼요. 모범 답변. 질문해봐. 떨어지지 않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스. 정답이다. 눈 꼭 합격하시길 응원할게요. 기 좀 받아가도 되나요? 어떻게 드릴까요, 기를? 악수. 악수. 팀으로 좀 살짝 쇠주면 옷이 퀄리티가 좀 더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바라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아까 내 기운을 달라 그랬으니까 이 기운도 같이 드려야겠다. 그림이 이상하지 않았지? 고맙습니다. 3시간 하셨어요. 10원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기본 시급이지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취준생한테 이들이 좋은 날을 앞두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 뭔가 예를 갖추는 자리에 우리가 그 매너를 지켜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누군가의 정장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큰 의미인 것 같고, 오늘 테일러 샵이었으니까 테일러로 가자. 테슬라 하면? 일. 일론 머스크. 러. 러시아 하면? 푸틴.